자, 이제 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전체 그림 좀 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공부하실 때이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어요. 응용 들어가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왜 용도 지역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니까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자, 관리 계획 중에서 여섯 번 장목이죠.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당연히 어떻다?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이따 나오게 돼요. 별로 중요치 않은 건데 이 국토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보는 쟁점이고요. 자, 먼저 개발 계획 수립 작성 기준에서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단두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시기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무지하게 짜증나요. 자, 칠판 봐, 칠판. 자,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까? 도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까? 했을 때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는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명제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무식한 문제죠. 그래서 왜냐면 예외가 있으니까 출제 오류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예외만 기억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기본 구조 보십시다. 개발 계획,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인구 10만의 도시, 자, 어디, 뭐, 분당에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구 10만이 개발 계획, 그리고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당,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좀 예외라고 해서, 이 예외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바로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나무 심는 것도 규제를 받는다. 그 개념과 관련이 돼 있고요. 거기에 여섯 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6번부터 먼저 가볼까요? 개발 계획을 공모한 때 나와 있죠. 원래 이제 법조문은 얘가 제일 앞에 있고 한데 시험에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뒤로 빼버렸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용산 신도시 최근에 이제 발표했다가 나가리 됐어요. 단군일의 최대 건설 사업이라고 발표가 됐던 용산 신도시 사업. 그게 뭐냐면은 용산에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레일 무슨 차량 부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도시 건설하기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코레일 사장이 허준영 씨였고 그래서 그분 지금 이제 깜빵가 계시죠. 깜빵가요. 그 이제 개발 과정에서 뭐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 치고 자 기본적으로 원래는 개발 계획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고요. 근데 현상 공모를 했어요. 자 어떤 신도시를 건설할까요? 라고 해서 그 100억짜리가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현상 그 개발 계획 자체만 해서 이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해야지 현상 공모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한 때는 어떻다? 당연히 논리 구조상 먼저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차근차근 개발 계획 수립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나머지 5개 공통점은요. 기본 개념이 시골이 시골. 시골은 먼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 대해서는 먼저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시요, 시골에 대해서는 구역 먼저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다?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자,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지금 이제 주상공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개발 계획 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다 거기 인구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 많이 사는 주상공 이런 지역들은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시골 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골 마을은요, 제가 요즘에 이제 게임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켓몬고 해서 이 그냥 싸돌아 다니면서 뭐그뭘뭘 잡는 거야. 근데 와. 나는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말고도 숨 쉬는 것도 누굴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사람인데, 아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 또 머리를 굴려야지. 몸을 움직이기 싫으면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패킹이라고 해서 GPS를 조작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량진에 있지만은 마치 지도 그 뭐죠? 그 저거 뭐라고 그러지? 그 핸드폰 보면 다 GPS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그걸 포켓몬을 잡고 이런 뭔 얘기하고 있죠? 뭔 얘기인 거 아니? 광화문 쪽 가게 되면요. 그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얼마나 자세한데요. 심지어 어떤 뭐라고 그러지? 비석 같은 거라고 그러나요? 작은 이정표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다고. 안 나가봐도 된다고. 근데 시골 마을 한번 생각해요. 시골 마을. 비석이 있든 없든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요. 비석이 있어도 축적이 안 된다고. 아, 사람 안 사는데 뭘 그걸 입력을 해. 분묘가 몇 개인지 뭘 입력을 귀찮게. 그죠? 그리고 시골은 대부분 건물이 다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건물이 거의가 무허가라고요. 믿은 기고. 건물은 멀쩡하게 있는데 이등 공시가 안돼 있다고. 다시 시골을 대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정보가 축적이 안돼 있으니까. 컴퓨터 입력이 안돼 있다고. 아까 제가 게임 예를 들면서 도심지는 심지어 진짜 상호까지 다 입력이 돼 있고 다 정리가 돼 있다고.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니까 만들어놨는데 시골 단위는 그게 표시가 하나도 안돼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 어떻게 돼요?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나가 봐야 됩니다. 현장을 가 봐야 된다고요. 자, 아까 순서가 어떻게 원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 계획 수립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역 지정한다. 그럼 계획 수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 봐야 돼요. 나가 보면 어떻게 돼요? 티나요. 시골에 사람 없거든요. 아, 그 시골에 사람 없다고. 곧 돌아가실 분들. 어제까지 봤는데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럼 돌아가신 분들. 근데 멀쩡한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아, 신도시 뜨는구나. 이게 다 소문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걔들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일할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그럼 식당 가서 입탁 치고 밥 먹나요? 얘기하겠지. 식당에서 그 뭐죠? 설거지하는 아줌마 그 얘기 듣고 뭐 하겠어요? 뭘 소문을 내요? 누가 듣고 싶어 한다고 다 죽어가는데. 그냥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빠이 나무를 심어. 보상 노리고 나무 심는다고요? 구역 지정되게 되면 나무 못 심으니까. 대신 구역 지정되기 전에 나무 심으면 보상 받는다고요? 나중에 수 틀리면 그냥 소나무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아, 보상해 달라고. 그 사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삥땅을 치겠다는데 그걸 똑똑하다고 얘기하면 횡령이죠, 그거는. 반사회적인 좀 아니 있는 걸 보상을 받는 거하고 소문 듣고 나무 심고 개수작을 부리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근데 이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기왕 심을 것 같으면은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는 게 제일 보상금이 큽니다. 근데 그것도 혼자 버스탭에서 만들어야 돼요. 저쪽 화성 봉담지구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 소문이 퍼졌어요. 버섯 재배사가 평당 보상가가 억수로 크다. 고추밭이니 뭐니 이런 일반 농작물 재배하는 평당 2천 몇백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버섯 재배사를 건설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금액으로 평당 8천 몇백 원인가 그랬어요. 한 3배 이상 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조용히 버스탭에서 만들면 얼마나 좋아. 또 아는 다 친척이고 알거든. 어떻게 했어? 다 그냥 온 동네가 버섯놀이들 설치는 버섯 재배사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퉁쳤어요. 3천 원에. 왜냐면 도시개발사업 안 하겠다는 거거든. 보상 재원이 대충 정해져 있는데 아 이런 얘들이 다 버섯 재배사 버섯으로 아주 도배를 해버렸다고요. 그럼 그걸 다 보상해 주게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가 그럼 없던 일로 할까요? 아니면 평당 3천원이라도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그 촌사람들이 3천원에 한 거예요. 그것도 많이 쳐주는 거니까 완전 시골 깡촌인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시골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엔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만약에 먼저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라고 했다가는 쌩 난리가 나요.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구역 지정해서 나무 모심께 맞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어떻게 하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항목 나와 있죠? 전체 주 상공 미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나와 있죠? 예,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시골.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두 글자로 모아 본다고요? 시골. 그 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획위지역, 국가규정별도 나와 있죠? 외우지 마요. 그건 저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외운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점수만 받으면 되잖아요. 해서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나와 있죠? 요걸 뭐라고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시골. 시골의 정의가 그거라고요.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뭐라 부른다? 시골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는 이 문제, 이 주제만 가지고 연속 두번다 답을 뽑습니다. 나머지는 뭐 내고 말게 없어요. 나머지가 안 나오냐? 옆에 나오잖아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 다 답이 아니에요. 사이드로 빼는 거고. 그죠?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뽑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부터 볼까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고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야?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라고요. 시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합계,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시골.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답이 몇 번이야? 2번인가요? 주거적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얘는 시골 아니죠? 주거 지역만 해도 이미 100분의 30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답이 정해져 있다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명절에 가실 때 주변 분들은 지인들한테 혹시 통화하자고 보면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뭐 이번 명절에 시골 내려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좀 배운 사람답게 어떻게 이번 추석에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배운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시골이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낼게 없어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밖에 구성을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주거적인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이건 뭐야? 시골이 아니죠.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전체 면적, 상업적인 면적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35인 지역. 한번 보라고요. 이미 100분의 35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설명드리고 있는데 한 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면 얘맨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아니야.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건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즉,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차근차근 수립해도 되는 지역.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나온다고. 거기에 인 것을 고르시오는 낼 수가 없어요. 다 나머지가 틀리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자, 시골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논의의 전제. 그래서 시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시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따라고 외우시는 거야. 이게 지금 6, 7년 사이에 두번 나왔었거든요. 항상 답은 똑같아. 근데 수험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출제지 뭘 내든 간에 똑같은 문제를 매번 내도 그걸 머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연속 두번 냈으니까 이번엔 딴걸 내겠지. 아니.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좋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냥
기존에 쭉 내왔던 것만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못 외워요. 그래서 다음 중 시골, 시골하면 주상공 면적이니까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시골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논의 포인트라고요. 해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볼 거예요. 자, 먼저 79페이지 기준 나와 있잖아요. 해서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엄청 긴데 한번 시험 지문에 떴는데 답은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자, 관리 계획은 뭐 이제 급해라? 기본 계획이 적합해라. 기본 계획은 뭐 이제 급해라? 광역 도시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아이고, 칠판 좀 봐요. 뭐, 책 속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 책을 그렇게 주워달래요. 다시, 관리 계획은 뭐 이제 급해라?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뭐 이제 급해라? 광역 도시 계획. 근데 지금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관리 계획의 일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은 뭐 이제 급해라?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들어맞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 그림 보면서 날려버리시는 거야.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 치고 그 개발 계획에 포함될 내용에서 다른 건 빼버리고 3번 보건 의료 시설 복지 시설의 설치 계획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가 흑백이라서 안 나오는데 제 교재는 컬러라서 나와요. 예. 그 옆에 봐봐요. 시험 지문에 두번 내있었잖아요. 지금 개발 계획의 내용들이 거기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법조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19개고요. 대통령령까지 하면 개발계획이 포함되는 게한 50개가 넘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보통 수험생들 그 50개를 쳐보고 있다니까? 읽지도 못해요. 근데 그동안 시험에 떴던 건 보건, 의료, 시설, 복지 시설의 설치 계획 나와 있죠? 옆에 지문 써 있잖아요. 몇에 해서 포함돼야 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편 이렇게 뽑았잖아요. 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게 답이야. 둘다 답이 아니야. 중요치 않아. 해서 이건 패턴 얘기로 합시다. 자, 뭐 개발 계획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러이러한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라고. 답이 아니라고. 개발 계획 50개라고 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온 거야. 우연히 보건 의료 시설 및 복지 시설의 설치 계획을 두번 냈을 뿐이야. 얘를 왜낸줄 아세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길이가 딱 좋아. 나머지는 너무 길어. 전반적으로 너무 짧건 너무 길어. 그래서 문제 구성의 지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게 이제 여기서 뭐 논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시험 지문에 정비 기본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정비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개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다고요? 오른편, 틀린편. 아니, 말들을 못해, 말들을. 다시 외워요. 걔 무엇이라고요? 포함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어떤 시험 문제를 구성하면서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를 가지고 답을 안 뽑는다고.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구성할 때 쓸데없는 얘기 두개 던져줘야 돼요. 그게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요. 포함되든 말든. 되셨죠? 뒤쪽 보시라고 앞에 보지 마시라고. 지금 책 있으니까 그게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 계획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험장은 멘붕 온다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꼭 이런 지문이 시험 지문 두 쪽에 뜹니다. 그래서 포함되든 말든 답이 아니다. 틀리게 나오고 맞게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으로 뽑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후에 포함되는 사항 4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또 간간이 답을 뽑는 파트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봐봐요. 이게 이제 개념 책갈려 보내 안 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하죠. 원칙이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고요. 근데 아까 시골 주상공 면적의 개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이건 잊어버리시고 이건 따로 노는 거고 지금 보니까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이라고 한 내용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개발 계획은 구역 지정되기 전에 먼저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를 구역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네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세 개를 우선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자, 첫 번째 항목 도시 개발 구역 밖 엄청 길어요. 비용 부담 계획 나왔죠?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 나와 있잖아요. 중간 보지 말라니까 의미 못 외우니까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임대주택 순환 개발 나와 있지요? 이런 것들을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과에 나중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목, 도시 개발 구역 안에, 도시 개발 구역 밖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어쩌고저쩌고 그 비용, 부담 계획 나와 있다고요. 자,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도시 개발 사업 할 때는요, 도시 개발 구역 안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버겁습니다. 신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도시 개발 구역 밖에 기반 시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다. 도시개발구역하고 도시개발구역 밖을 연결한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있다고 치고 이 도시개발구역과 밖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무슨 섬도 아니고 있긴 있겠지. 근데 나중에 부족해지거나 그런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차근차근 나중에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외우실 건 도시 개발 구역 밖 비용 부담계. 수 틀리면 비용 부담계.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의미를 새기려고 하지 마시고 비용 부담계만 외우시면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임대 주택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 나와 있잖아요. 임대 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나와 있잖아요. 자, 가시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할 때 세입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자 말고 세입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건 사람도 아니야. 토지 소유자도 소화를 다 못해요.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주고 환지계획 작성 이것도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고. 세입자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아, 법에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래서 세입자 문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한 서너 분이 농약 먹고 돌아가시면 돼요. 아,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나 가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 문제를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급하지 않은 거니까 한두명 죽고 나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다음에 순환 개발 등 나와 있죠? 순환 개발은 뭐냐면 도시 개발 사업할 때 지금 이제 항상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세 대란이에요. 하나의 도시 개발 구역을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짓게 되면 어떤 문제 터진다고요? 나갈 때, 들어올 때쌩 난리라고. 그래서 이 도시 개발 구역을 A 구역, B 구역, C 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쪼개서 시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환 개발이라 부릅니다. 지금 신도시 만들려고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전세 대란을 걱정할 이유는 없죠. 아, 급한 게 아니라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순환 개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하니까 차근차근 어떻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어려워요. 그러다 지금 두 번째 보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한 페이지 넘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리 기출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자, 도시 개발 법령상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해서 지금 외운 거 다시 뭐가 있다고요? 비용 부담계.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순환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어떻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쟁점이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 나와 있죠. 해서 여러분 교재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수용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에서는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인가 봐요. 그런데 먼저 수용 방식, 시행 방식에 분류해서 수용 방식에서 계획적 나와 있죠. 그냥 계획적 개발을 하고 싶은 무슨 방식을 간다? 수용 방식을 간다. 그리고 환지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대지, 지가 나와 있죠? 대지 나와 있잖아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안 외우고요. 그냥 대지 나와 있죠? 지가 나와 있죠? 지가가 높은 경우, 즉 환지 방식을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요. 이 문제는 지금 13년 전에 지문 구성되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다고. 교재 작업을 할때 시험에 한 번이나 나오면 다 분석을 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요. 자, 계획적 들어간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 들어간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지가 들어간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자, 어디 모의고사 보니까 그런 거 봤어요. 몇년 전에. 자, 지가가 낮은 경우 무슨 방식?
지가가 낮은 경우 무슨 방식? 판사님들 나셨네, 판사님들. 거기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뭔 얘긴 거 아니? 출제한 놈도 미친놈이고, 그 푸는 인간도 똑같아, 수준들이. 자, 보십시다. 지금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몇개 보셨지만은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도시개발 법령상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전제를 깐다고.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법조문 대로만 낸다 이거예요. 법에 없는 말을 안 낸다고. 지가가 낮아도 대지로서 효용 증진이 필요하면은 환지 방식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획적 뜸보라고요. 수용 방식. 대지 뜸보라고요. 그때는 환지 방식. 지가 뜸보라고요. 환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라고. 근데 이제 이걸 마치 민법 공부하듯이 의미를 새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전혀 공법에서는 판례가 뭐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 계획적 이 표현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법조문이냐면 1962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62년도. 그때 뭐 하셨어요? 마치 안 태어난 것처럼 웃기지 말고요. 62년도에 만들어진 법조문을 그동안 수십 번 법을 바꾸면서 별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그럼 이 62년도에 만들어진 법조문이란 것은 사실은 6.25 때 쓰던 언어라는 거예요. 지금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시험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적 들어간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 지가 들어간 뭐라고요? 환지 방식. 딱요 정도까지만 끊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치고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 이제 81페이지 내용. 거기 중간에 혼용 방식이 있는데 보고 버려요. 그런 것들 중요치 않고. 자, 이제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 자, 볼까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른 거 모르겠고, 자, 뭘 결정한다?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가요, 수용 방식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의 수가 환지 방식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보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어떤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해서 크게 경우의 수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수용 방식에 나와 있네요.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뒤에 세부 목록이 고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가보십시다. 자, 지금 만약에 수용 방식이게 되면은 자, 이 개발 계획에다가 뭔지 몰라. 근데 뭐를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키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자, 수용 방식일 때만 어떻다고요?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추가로 입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에요. 자, 아까 제가 수용의 정의라고 하는 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아저씨 땅 파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냉큼 땅을 팔아버리면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가 못 팔아! 배째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수용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세부 목록, 알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 그림, 책 보고 이렇게 눈빛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대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 인가고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지금 개발 계획을 초기에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누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들어놓을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려면 일단 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평당 80에 땅 파실랍니까? 안 마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럴 때 토지 소유자가 싫어. 나그 돈은 못 팔아. 라고 했을 때, 그럼 한번 법대로 해봅시다. 이게 수용의 문제라고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시행자가 정해질 확률도 대단히 낮고, 설령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토지 소유자를 만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부 목록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어? 세부 목록이 고시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 법조문은 언제까지란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우리 거 어디? 자,
79페이지. 아까 우리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3개 보셨어요. 도시 개발 구역 밖의 비용 부담계, 임대 주택 순환 개발까지 총 3개 보셨다고. 그렇다 치고 두 번째 항목 나와 있죠? 해서 수용자의 대상이 되는 뒤에 세부 목록 나와 있죠?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나와 있죠? 세부 목록, 기니까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다고요? 다시 가보십시다. 지금 수용 방식일 때는 이 개발 계획에다 뭘 넣어라?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들어놓는지 그 사람들의 집안을 다 쓰라 이런 게 세부 목록이란 얘기예요.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라. 근데 방금 보신 조항에서 이 세부 목록은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은 언제예요? 시험에 안 나오세요. 직접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굳이 해석하면 되시게요. 자, 가십시다. 만약에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된다고요?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부 목록을 지금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빈칸 두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입력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왔었잖아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고 싶어 환장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할지 그 수용의 대상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나중에 지정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등 거친 다음에 이제 가서 아저씨 땅 파십시오 했을 때 그분이 땅을 못 팔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집원 개발 계획에다가 땅안 판다고 덤빈 녀석들 집안을 쫙 싸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의 고시라는 개념이에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개 짜증나요, 그냥. 다시 수용 방식일 때는 세부 목록을 입력하는데 그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일 때 다시 이제 교재 몇 페이지로 들어가서 81페이지 들어가서 환지 방식에 동의 필요 나와 있죠? 자, 요거 보려면 잠시 거의 접어주시고 몇 페이지 가서 볼 거냐면은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환지 방식 시행자 시정에서 환지 방식 하단부 나와 있죠? 회사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자 환지 방식 때 시행자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나와 있죠? 85페이지에 원칙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외해서 지자체 등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 페이지 아이디 더듬겨서 아까 우리 봤던 거 조합 설립하려면 87페이지 80 아니구나 89페이지에 조합을 설립하는 어떻게 해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9페이지 나와 있죠 동의 요건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재판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조합 토지 소유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경우에서 불과합니다. 한편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조문 보니까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은 설립을 할 수가 있다. 자, 한편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자, 지자체 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방금 보셨어요. 해서 정리하면은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조합. 근데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재 81페이지. 환지 방식. 동의 필요라고 되어 있죠? 다시 갑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조합. 그럼 조합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모르죠. 조합은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수 있다?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질지 만들어지지 않을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시 조합은 언제 구역성이 된 다음에 설립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조합을 상정을 하고, 자, 우리 뭐 그거 있잖아. 애들, 뭐죠? 아이 낳고 이런 집안 가게 되면은, 합법을 떠나서, 이번엔 좀 예쁜 딸을 낳았으면 좋게 돼서, 집구석을 다 그냥 분홍빛으로 다 번복을 했는데, 머스마가 태어납니다. 개 짜증납니다. 옷이나 사주지 말걸. 뭔 소린 거 아니에요? 환지 방식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요? 조합. 나중에 조합 안 태어나면 어떻게 돼? 벽지 뜯어야지. 파란색으로. 고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이 설립될지 안 될지 미리 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입니다. 동의 요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동의 요건에. 무엇을 많이 본 숫자잖아요. 뒤에서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똑같습니다.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뭐왜 밑줄을 긋죠? 그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고지할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내일 못 내요. 못 내지. 원칙이잖아요. 대뜸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난다고. 뒤에 예외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 자체 숫자는 답이 안 된다니까. 굳이 내고 싶어 환장을 하겠다라고 할때딱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 기역, 니은, 괄호 박스 쳐놓고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숫자를 연결한 것을 이 문제는 낼수 있어요. 근데 직접 지문에다가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일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한편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옛날에 20회 때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았어요. 요건 별건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자주 냈던 패턴인데 요청을 받아서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항상 법에는 직접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당시 한번 답이 됐는데 20회 때 답이 됐는데 지금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시험에 낸못 내. 못 낸다니까. 이건 낼 수가 없어요. 원칙이니까. 그건 내고 싶어. 환장 하겠어. 그때 내는 방법이 바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에요. 아, 내고 싶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계속 내고 싶은데 그건 못 낸다고. 그러면 면적을 산정할 때 어떻게 면적을 산정할 것인가? 총수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또 산정을 할 것인가? 이걸 갖고 낸다고. 그래서 면적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자,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을 산정함에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이야.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에서. 자, 국공유지가 10만 평, 사유지가 20만 평. 그러면 그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계산할 때는 얼마로 계산한다고요? 30만 평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두 번째. 자, 토지 소유자 수의 산정. 머릿수를 산정해 보시오. 이런 얘기고요. 자,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빼버렸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뺐어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러면 시험에 뜨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자, 구분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각각을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뭔 소린 거니? 자,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자, 개별 단독 필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구분소유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때는 이 사람 개별 필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자, 어떻다?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자, 동의자 수 제외해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논의의 포인트가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자, 기본 명제 잡아놓고요. 그래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총수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공여면 한 사람인데 저 고분 소유 관계할 때는 각 1인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까지 보셨다고요. 자, 그러면 동의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철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을 뽑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다 빼버리고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회하면 어떻다? 머리 주셔서 제외한다. 언제까지? 이런 게까지 안 나온다고. 그냥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보셔야 돼. 조합수, 자, 환지 방식의 개발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변경할 때 3분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세 번째, 머릿수를 3에 있어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공인지 포함한다. 세 번째, 고분소유자는 각 1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여기까지 지금 다뭔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에 관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 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제외한다 해서 이걸 답을 뽑는다고요. 출제위원들의 문제 구성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국공인지 포함한데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었었고, 동의 순서까지 볼까요? 이건 내일 확률이 대단히 낮은데, 워낙 길어서. 자,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유 토지 동의 안 해주면 결국 국공유지 우선 받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공유지 동의부터 먼저 받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배제가 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주역 주민들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법에서는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아서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의자 수 산정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동안 쟁점 두 가지 국공유지 포함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전체 그림 보십시다. 개발 계획에서 소위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세부 목록을 포함을 시키는데 이건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환지 방식 때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 조합. 토지 소유자는 이론상 경우에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을 상방점을 둬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도 시행자가 될수 있다.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의고사 보는 게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을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외라고 해서 8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나와 있죠? 칠판 봐봐요. 이거 있잖아. 자, 환지 방식된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 좋아.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자가 될수 있다? 아파? 아까 보니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국가 지자체라는 표현을 써요. 앞뒤가 안 맞아. 뒤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국가는 빠져요. 어찌됐든 간에 법좀 거듭낸다고. 자,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어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왜? 이 동의 요건은 앞으로 뭐를 조합이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임은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된다고. 거기 이제 교재 82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2번 지문 있잖아요. 이게 지금 26회에 답이 됐었다고. 지자체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지금 82페이지 지문 보고 있어요. 자, 82페이지 지문 두 번째 박스에 첫 번째 박스에 2번 지문 보니까 지자체 동의를 요한다. 틀렸다고요. 지자체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라고 해서 답을 뽑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그 외에 거기 이제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 나와 있죠?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 나와 있죠? 자, 원래 개발 계획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동의 받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경미한 변경 1등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외울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엿먹으란 문제. 이게 21대 때인가 나왔던 문제. 그러면 회자가 써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외울 게 아니다.
지금 정리하면 됐습니다. 얘기 되게 길게 했는데, 자, 지금 개발 계획에는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자, 수용 방식일 때는 뭐라고요? 수용 방식일 때는 세부 목록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환지 방식일 때는 뭐다? 바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총 지분을.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1등 어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단순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 보고 넘어가요. 그냥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85페이지. 자, 시행자 총설에서 아까 봤던 얘기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날려버릴게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라고 하는 게 85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해서 국가 있고요, 지자체 있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만큼을 믿을 수 있는 자라고 해서 공공시행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공공시행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사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믿을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는 어떻다? 믿을 수가 없다. 이래 보셨고, 방금 봤던 것이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근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만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 왠구하니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6명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 경우수로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걸 두고 있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 어려운 건데,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이 시행자가 될수 있다 없다?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 시행자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조합은 무슨 방식일 때만 문제가 된다고요. 환지 방식일 때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수용 방식에서 조합이, 도시 개발 조합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고요. 그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예외 사연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시행자 변경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 변경 해서, 자, 변경 사유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총 4개 중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객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 볼까요? 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실시 계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고 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밑줄 그어봤자 큰 영향이 없어요. 두 번째, 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객 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 자, 시행자 자체가 잘렸거나 또는 실시객 인가가 취소가 됐다.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 뽑아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시행자의 부도 파산 뒤에 볼 것도 없고요. 뭐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게 되면은 어떻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쟁점이 되는 게 4번 지문인데요. 자, 지금 도시 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이때 시행자 누구라고요? 조합.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1년 내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서, 자, 이 문제가 바로 밑에 예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15년 동안 16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 15문제가 도시개발 조합에 관해서만 출제한다라고 앞에서 한번 뉘앙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됐던 문제죠. 요걸 갖고 하나 틀리게 구성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조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버려도 좋아요. 지금 뭐힘뺄 그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행정심판도 지금 큰 이슈가 아니고요. 다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조합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 중간 얘기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랑 다 분석을 해놓은 거고 지금은 큰 영향가 없다고요. 자, 미리 결론을 외우시라고, 다,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다 뭐로 수렴이 된다고요? 조합이라는 개념으로 수렴이 된다고. 법조문 자체에 한 9알이 조합이야. 법조문 자체 9알 이상이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에서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제일 엽기적인 문제가 한 4년 전에,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자가 될수 없는 자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답은 뭐라고요?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수 없는 자로 나오면 답이 뭐라고요? 조합. 왜 조합이 그 당시 틀렸냐면은 원래 법조문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시 개발 구역 안에 거주자가 설립한 조합 이렇게 틀이 뽑았다고. 일반 수험생들은 거주자, 토지 소유자 구분 못 한다고요. 그냥 100% 얘는 뭐라고요? 뜬금없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찍어야 된다고요? 조합. 미리 하나 힌트, 문제 힌트 하나 볼게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다. 89페이지 제일 하단, 뭐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할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 다음 페이지 가봐요. 해서 쭉 나와 있어. 듣도 못한 애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나마 들어본 애가 도시개발조합하고 지방공사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어차피 찍는 거예요. 뭘 찍으라고요? 조합.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할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나와 있잖아요. 막 지금 생각하기 시작하죠. 왜 제한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조합 찍어요, 조합 찍어. 이거 수험생들 아주 초토화됐던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자, 볼까요? 7번 봐봐요. 자, 지금 조합이라고 하는 건 언제 태어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등에 잘 거쳐서 조합은 설립되게 됩니다. 다시 가볼까요? 지금 지정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 뭐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야. 이게 제한이라고. 문제는 조합은 지정 제한을 하던 그 시기에 태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다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어야 많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법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 보고 결혼을 하고 설득하는 건 똑같은 거야.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백투더퓨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해요. 다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어야만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의 시기로 돌아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 요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자 정상적인 상식 갖고 풀수 없는 문제예요. 어차피 수험생 99%가 찍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무조건 답을 뭘로 뽑는다고요? 조합. 다음 중 싸가지 없는 놈은 조합. 아니,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포장을 어떻게, 패킹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은 어떻게 출제위원이 어떤 포장을 하고 패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도 보는데 다 부질없어. 그냥 답을 외워야 돼.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한 해, 최소한 무조건 한 문제 조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근데 뜬금없이 조합이 덩그러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많이 본놈 찍으면 된다고.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할 때부터 조합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서도 뭔지도 모르고 많이 본놈 위주로 찍게 되면 자기를 믿으면,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행복 두 배죠. 내용 모르고 맞추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리 땡겨서 하나 받고 잠시 쉬었다가 교재 89페이지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